네,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자, 국힘당 당대표 선거 지금 난장판입니다. 윤석열 당무 개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을 출마를 좌절시켰죠. 네. 당규 날렸고 규칙을 바꿔가지고. 네. 나경원도 날렸고 출마를 못하게 했죠. 네. 그리고 안철수가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안철수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적이 됐어, 적. 아, 이거 누가 적, 누가 얘기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네. 분이에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가 예전에 신영복 선생에 대해서 뭔가 그 방명록 비슷하게 남긴 게 있나 봐요.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종북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수준이 나오는 발언이네요. 이거 다짜고짜 이제 종북으로 모으는 이 행태, 습성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종북몰이 혹은 색깔 공격만큼 한국에서 잘 먹히고 강력한 공격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또? 아니죠. 아닌가요? 걔들은 원래는 최후에 안 쓰고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썼었죠 옛날에는. 이거밖에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 두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이건 실제로 과거에부터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이었고 효과가 있었다. 두 번째는 그거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힘당 세력, 적폐 세력은 소위 종북몰이나 색깔 공격을 가지고 연명해온 세력입니다. 그동안. 네. 그거 없었으면 얘들은 진짜 진작에 뭐. 한국 사회에서 진작 퇴임했죠. 물러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1970년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 됐을 거고 네. 색깔 공격 못했으면. 그 이후에도 집권 못했어요.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근데 이 종북몰이 덕분에 색깔 공격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일종의 얘들은 체질화돼 있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하는 네. 그런 습관.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잖아요. 네. 자기 같은 당의 의원인데 거기에다가도 종북몰이 한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색깔 공격 당했어요. 맞다. 장인어른 빨치산이라고. 네. 그 이인재가 있었네요. 그때? 네, 그렇죠. 네. 반대파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하는 거고요. 예전에 박정희와 윤보선이 대결했을 때는 맞아요. 윤보선이 박정희한테 색깔 공격을 했어요. 빨갱이라고. 그 형님이 또 남로당 출신이다.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에서 내려온 사람을 살려줬다. 한동안. 나중에 죽였지만. 뭐 이런 걸 가지고 색깔 공격을 했어요. 여야가 바뀌었어 그때.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이 색깔 공격은 국힘당 세력만 한 게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또 국힘당 내에서도 하고 온 국민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이것만 하면 상대방을 잡아뜨릴 수 있거든. 지지율을 뒤바꿀 수 있는 네. 아주 자기 불리할 때는 아주 그냥 강력한 그렇죠. 한 방에 되네요.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방을 제압할 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종북몰이고 색깔 공격이니까 네. 이걸 안 할 리가 없죠 애들이. 근데 그동안 이제 잘 안 통하니까 최근에 잘 안 했는데 그래도 때가 되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당급해서 이번에. 그런 거 아닌가요 또? 그만큼 이제 밉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습관도 나온 거죠. 막 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잘하던 것도 나온 거죠. 신영복 칭찬했어? 종북몰이 해야지 하면서 자동으로 거의 조건반사 식으로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개처럼 종올림 칠 질질 이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건수가 딱 걸렸다 그러면 이제 바로 튀어나오는 네. 이런 거죠. 이렇게 보수 안에서 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또 얼마나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겠어요. 사실 무너지지 않는 20-30%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당대표 선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임명을 하지. 그러게. 예? 네? 그냥 야 돈도 많이 내는데. 김기현인가요? 맞아. 자기가 믿는 애가? 네. 김기현 너 해? 이러면 될 건데.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 아마.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절차가 있으니까 이제 지켜보다가 짜증 나니까 하나씩 다 잡아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하러 이런 선거를 합니까? 그냥 임명하고 말지.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에 국힘당은 바꾸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당규를 바꿔야 당규를 바꿔버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윤석열의 지나친 당무 개입 이제 비판을 하니까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당비를 낸다. 1년이면 3,600만 원이다. 윤 대통령도 당비를 내는 당원인데 당무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데
법적으로도 맞지 않은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정당법상에 아, 돈이면 다 돼 진짜. 정당법상에 네. 후보를 출마한 사람들을 협박, 무슨 납치 뭐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대통령이 당비 낸 거는 뭐 그러다 쳐요. 근데 왜 300만 원씩 낸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그냥 대통령도 한 달에 당비를 꼬박꼬박 아, 그럼 5만 원 내는 당원은 무시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되게 막 그 그럼 뭐 만 원 내는 당원은 그래. 뭐 잘하는 거야? 이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을 그래, 한다. 그래 등가성은 이제 네. 삼는 거네요. 네. 300만 원어치 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어, 제일 많이 내나 보지 씨가 이제 국힘당에서. 근데 300만 원을 내든 5천 원을 내든 당원의 권리는 동등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 발상 자체가 훌륭해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상이. 300만 원씩 낸다. 1년에 네. 무려 3,600만 원이 낸다. 그러니까 돈 많이 냈으니까 네.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뭐 그야말로 개소리죠. 의견 개진이 아니고 지금 이건 네. 명백한 압박, 압력, 네. 주잔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대통령은 중립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일 정당을 편들고 거기에 유리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설사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네. 이 국힘당 당원이니까 내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고 국힘당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말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냐. 국민이 아닌 국힘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또는 국힘이 어딥니까? 기득권층을 네. 대변하는 정당 아니야? 거기만 보고하겠다. 한마디로 나는 국민 일반을 위해서 정치를 할 의사가 없다. 나는 그저 기득권층, 그걸 대변하는 국힘당만 챙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어디를 대변하는 대통령인지를 고백한 거예요. 이번에 정확하게. 나는 국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